안녕하세요. 핏 이레사입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가슴에 대한 운동입니다. 체계적인 운동으로 탄력 있는 가슴을 만들 수 있어서 배운 대로 열심히 하셔서 몸장에 도전해 보세요.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 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트레이너입니다. 이번에 배워보실 동작은 클로스앤 푸시업 동작이 되겠습니다. 클로스앤, 말 그대로 손을 가깝게 간격을 좁혀주는 거죠. 간격을 좁게 좁혀주면 네, 팔 근육, 특히 삼두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푸시업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그 이 가슴의 세밀한 부분이라고 그러죠. 네, 가슴의 네, 팔 상두근과 가슴에 있는 그 근육이 더 밀착돼서 네 효과를 가집니다. 그 부위에 강한 자극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역시 그 부위를 더 강하게 두툼하게 더 탄력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푸시업 동작도 굉장히 다양하죠. 네, 가슴의 형태를 어떻게 발달시킬 것이냐 네, 라는 점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개발되어진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와우, 오늘 힘드셨죠?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보세요.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파이팅!